틴커캐드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사실 전문가가 사용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에는요, 이렇게 이 모서리들을 둥글게 만드는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는데, 안타깝게도 틴커캐드에서는 필렛 기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상자와 원통 이 두 도형에서는요, 필렛과 비슷한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도형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 반지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원통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바벨을 높이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깎이고 있는데, 세그먼트를 올린 상태에서 이 바벨을 움직여주면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 틴커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기능에는요, 보시면 모든 모서리가 동시에 다 작용을 합니다. 특정 모서리, 내가 원하는 모서리에만 둥글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틴커캐드에서 한쪽 모서리만 둥글게 만드는 다은쌤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상자와 원통 이 홀 도형을 가져왔는데요. 이 원통의 도형을 지름 40으로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이 측면은 항상 이렇게 높여서 사용을 하세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자의 크기가 20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도형을 선택해서 정렬하게 되면, 왼쪽 모서리로 정렬하게 되면, 그래서 이 두 도형을 그룹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를 깎을 수 있는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어떤 도형을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, 예를 들어서 뭔가 명찰, 판넬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요, 그럼 이 도형을요 활용을 하면 되죠. 그래서 하나를 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돌려서 이제 모서리에, 역시도 여기서도 정렬을 사용하게 되면 각 모서리에 딱 맞춰서 올 수 있게 되죠. 여기도 정렬. 정렬할 때는 이제 기본 도형을, 정렬을 할 도형을 선택을 하고 그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그 도형을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얘를 그룹 만들게 되면 이렇게 특정 모서리만 깎아서 만드는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되죠. 사실 이렇게 특히나 바닥면에도 둥글게 하는 경우는요, 3D 프린터에서는 사실 안착하는 면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FDM 방식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모형은 아닙니다. 이 바닥에 있는 모양이 둥그러지는 거는요. 그래서 바닥은 납작하게 유지하면서 원하는 지금 모형의 모서리만 깎게 됐는데요. 하나 여기서 또 꿀팁을 드리자면,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모서리 깎는 도형을 나는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할 거다.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만들어 놓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도형을요, 보시면 기본 쉐이프가 아니라 부품 컬렉션으로 넘어가서요, 내가 자주 사용하는 부품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모서리 둥글리기 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죠. 그러면 항상 제가 이 도형을 가지고 오면 항상 모서리 둥글리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.